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동료 멘토링 제도. 요 멘토링 제도. 요거는 어느 날 요즘 애들이 여기 애들은 뭐 학교 와서도 공부하겠지만 일반 고등학교는 슬럼화 됐어요. 외고 가고 애들이 탁 빠져나가서 공부에 롤모델이 없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이건 좀 내신 이 국영수사과 그걸 여기 최고 등급 받은 애들 걔네들을 멘토로 또 모의고사 최고 등급 받은 애들을 멘토로 하고 멘티를 이렇게 해서 걔네들은 좌석을 같이 앉혀줬어요.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뽑더라도 자리 뽑기를 하더라도 걔네들은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촘촘하게 관리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문화만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애들이 가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 저는 뭘 하냐? 저는 기록만 해요. 이렇게 교실에 아침에 들어갔더니 아무개하고 수학 문제 풀고 있어. 그러면 바로 기록했다가 생활기록부를 저는 매일매일 기록합니다. 그럼 바로 가서 생활기록부 열고 그걸 적어줘. 매달 며칠 수학 멘토링을 진행하였음.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반톡 통해서 알려줘. 오늘 매달 며칠 누구와 누구 수학 멘토링을 진행하였음. 뭐 하였음. 그러니까 생활기록부가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늘어가지고 다른 애들 넉 장일 때 우리 반 애들은 일곱 장이야.